가단장을 강화합니다. 아니면 그냥 증표를 보스물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후회 적어 도움도 안 되는 거. 급발진 보랏빛 불의 정령. 쇠약 정조준 시드로. 태풍의 눈. 이런 트래킹 샷, 게슈탈트. 쓸데없이 게슈탈트만 줄러주라. 아니 또 시계? 아니 왜 이렇게 해시계 잘 나옴? 해시계 타격용 인형. 아니 내가 이거 사자. 해로운 효과를 받을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. 캐리. 아. 젠장. 서순. 힘일 서순.
배달원, 난장판, 사기. 사기. 집중을 3 얻고 시작합니다. 이거 좋네. 행하. 녹아내린 날, 쇠약. 아니 왜 저거 정소수도 없는 애들도 집중을 빼먹냐. 정오... 정오 회식에 낙어 망치 낙어 정오의 종잡이. 쓸데없는 거 다 빼는 게 더 세긴 한 것 같은데. 아니 수비 쓸 때도 집중 빠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. 젠장. 정우가 이게 안 좋네. 아이고, 시계 만든다. 하이눈. 능숙. 정우 하나 더 줘봐. 어, 콜드샷. 콜드샷. 방금 이벤트가 있었다고요?
틈이. 아이고 힘들었다. 이제 좀 나아지겠지? 위에 엘리트 더 잡아야 되네. 체력을 보관합니다. 과일 주스, 금빛 하나, 모래시계. 후배가 왜 안장인지 모르겠어요. 상향을 먹었는데 번역에 반영이 안 된 게 아닐까요? 담뱃대. 두 장 변화. 최후의 위선, 덕행. 덕행 지워버릴까? 아, 정오... 나 강화하자. 정오 한 장면 더 줘, 제발. 이클립스 포션. 아, 저거 하나 더 나왔다. 이제 타수 무한대기인가? 뭐 그딴 무한대기다 있지? 하지만 여기에 있다. 왕관. 아, 달팽이. 아니, 달팽이 저 눈치 없는 색 저거. 아, 수비 좋네.
버릇이 돼가지고 흑담즙 행법. 아이고 시계 받는다. 이거 좀 애매하네. 저격으로 힘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저격보다는 지금은 아닌가. 힘 올려야 되나? 아까 그 민첩 임시 민첩 주는 거 그거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달팽이 생각하면 힘 올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. 하여간 저놈의 달팽이가 문제야. 포션 벨트. 결이 이제 필요 없겠다. 이렇게 보니까 결이 왜 이렇게 구린 거냐? 저격덕행. 저격로. 스냅샷도 이제 필요 없겠지 그러면. 금강정 겨냥. 저런 밸류 쓰레기 카드는 좀 지워야, 삭제를 해야 게임에서 없애버려야 하는데. 덕행도 기원하는 것. 두 번 쓰면 두 배로 하고 캐릭을 더 좋게 만들란 말이야. 마처처럼 만들어야지. 와, 저 기왕하는 거 와, 저처럼 갑시다.
결국 이 그림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잘 안 되냐. 아야야야 그게 아니야. 아유 진짜 진짜 체력 너무 많이 깎였는데 델핑이 어떡하지? 아, 재생 포션. 이거면 인정이지. 요 정도면 되겠구만. 아이고야 이래서 은지 잡냐.
힐포션을 여기서 복습할걸. 아이 뭐 승천 낮아서 풀피네. 승천이 살렸다. 이제 뭐 지울 것도 없네. 민포 제발. 주판. 아 민포보다 주판이 낫지. 수고. 수렘. 심장 허우 접색. 그럼 이제 수비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? 뭐야 왜 안 돌아? 아이고 도박 재배 유지부. 아 이거 필요긴 한데 넣어보자. 와 유지보수. 파워포션 달궈진 총구. 아이고 고스트가 없어요. 정우가 하나 더 있었어야 했다. 정리되네. 됐다. 무한 저격처.
20강. 29강, 30강. 왜 타격이랑 수비랑 다르냐? 수비 언제 강화됐어? 1코 백딜 쓰냐? 당연히 쓰지. 빵! 1코 백딜 이드루. 빵! 심장 뚫어버려줘? 근데 진짜 타수 컨셉 개 구대기다. 최초 엘리트 서치 1680점. 1680점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? 해시계 소형 만원 원경 캐스틴 하이핀의 유산.